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화면과 같은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헤링본 패턴을 만들어서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같은 헤링본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에딧 메뉴에 프리퍼런스를 클릭하시고요. 가이드 앤 그리드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드 간격을 사용자 정의로 고쳐주신 후에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드 라인 에브리는 25.4mm당 하나씩 생성이 되고요. 안쪽은 8등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요. 그리드 라인 에브리는 10mm를 입력하시고요. 서브 디비전스는 8을 지정한 상태로 OK를 눌러줍니다. 자, 뷰 메뉴를 클릭해서요. Show Grid를 클릭해주시면 화면에 균등한 모눈정이처럼 격자가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이 격자를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 클릭합니다. 30mm를 각각 입력해서 정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45도 회전을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오른쪽에 고정점을 삭제를 해서 열린 패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런 다음 명 칼라를 없음을 지정해 주시고요. 스트로크의 색상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키보드의 방향키를 여러 번 눌러서 왼쪽에 고정점이 굵은 그리드 라인에 배치가 되도록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테두리 색상 지정하시고요. 테두리 두께는요. 6pt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브젝트의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Move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Selection Tool 중에 하나를 더블 클릭하면 Move 대화 상자를 빠르게 띄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니까요. Horizontal은 6을 지정해 주시고요. Vertical은 0을 지정해서 수평으로만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반복하여 복제되도록 컨트롤 D를 9번 누르겠습니다. 자, 패턴 배치할 때는요, 넉넉하게 이렇게 복제를 해서 배치를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사각형을 다시 한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요, 좀 전에 그려준 크기 그대로 30mm의 사각형을, 정사각형을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Y를 누르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배치 관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요. 배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교하게 이동할 때는 키보드의 화살표 방향키를 활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겹친 부분을 남겨주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전체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패스파인더에 컵을 눌러줍니다. 겹친 부분의 오브젝트만 화면에 남게 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메뉴의 패턴에 메이커를 클릭해서 패턴의 편집창에서 만들어진 패턴이 그림처럼 사방 연속 무늬로 매끈하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이름은요, 지시된 이름, 헤링본이라고 입력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상단에 던을 한번 누르시고요. 또 한번 누르셔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패턴은 등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드를 가리시고요. 다른 작업을 위해서 스냅트 그리드의 체크도 풀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꽃과 올개수 잎 모양을 만들 텐데요. 꽃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원을 그리겠습니다. 엘립스 클레어 정원을 그려줍니다. 타원을 먼저 그리고 정원을 배치하겠습니다. 2와 7을 순서대로 입력해서 타원 형태를 그려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하단에 다시 클릭해서 6mm의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해당되는 0칼라를 넣어주시고요. 중앙을 맞춰주겠습니다. 라인을 활용해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시고요. 타원의 중강 고정점 두 개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무브 대화 상자를 띄우셔서요. 호리젠탈은 0을 지정하시고요. 버티칼은 마이너스 2.5를 입력해서 위로 이동되게 하십시오. 셀렉션 툴로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선택하고요. 자, 30도 간격으로 회전하여 복사하겠습니다. 자, 로테이트 툴을 지정하십시오. 컨트롤 Y를 눌러서 정원의 센터 포인트 중심이 보이게 하시고요. Alt를 누르고 중심점에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30도를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주시고요. 컨트롤 D를 여러 번 눌러서 나머지 형태를 완성해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꽃모양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하십시오. 그다음에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으로 붙고요. 로테이트 툴로 15도 회전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이제 월계수 잎 모양을 만들 텐데요. 처음부터 둥근 형태로 이렇게 왜곡되게 그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고로 반듯한 형태로 그리신 후에 다양한 이펙트 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인 세그먼트 툴로 이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도큐멘트를 클릭해서요. 랜스는 18, 앵글은 90을 입력해서 이와 같이 수직선을 그려서 배치합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는 1pt를 적용을 해주시고 스트로크 컬러를 넣은 후에 에딧 메뉴의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확장을 해주십시오. 자, 펜툴을 이용해서 상단 오브젝트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하시고요. 곡선을 그릴 때 나오는 양쪽 핸들의 한쪽을 정리하시려면 드래그한 고정점에 다시 한번 클릭하면 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네. 연습을 많이 하셔서 펜툴을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단에 배치하겠고요. 자, 이 오브젝트를 스케일을 이용해서 줄이겠습니다. 50%로 카피한 다음에 50도 로테이트 툴로 회전을 하고요. 왼쪽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무브를 사용해서 하단으로 이동하면서 복사해 주겠습니다. 자, 무브 대화 상자에서 호리젠탈은 0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버티컬은요, 7을 입력해서 아래로 이동하면서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D를 4번 눌러서 그림처럼 배치를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위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좌우 대칭형을 만들기 위해서 리플렉트 툴로 중앙에 고정점에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뒤집듯이 드래그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Alt를 클릭해서 대화 상자에 버티컬 카피를 지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태를 만들었고요. 자, 올개수 입 모양으로 휘어지게 하기 전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오브젝트들을요, 그룹으로 묶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각의 오브젝트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펙트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 워프를 클릭합니다. 아크. 자, 미리 보기 체크해 보시고요. 버티컬에 클릭한 후에요. 밴드 값을 70%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실재하는 오브젝트로 Extend Appearance로 확장을 해주십시오. Rotate 툴로 더블 클릭해서 45도 회전하여 배치를 하고요. 자, Reflect 툴을 더블 클릭해서 버티컬을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70%로 스케일을 축소를 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상단의 오브젝트처럼 배치를 하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디 카드를 만들겠습니다. 보고 계신 대로 만들 텐데요. 우선 Rounded Rectangle Tool을 클릭해서 43, 25, 1.5를 순서대로 입력해서 아이디에 맞춰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상단에 다시 Alt를 누르고 새로 안내선을 클릭합니다. 12, 1.5를 순서대로 입력해서 상단에 배치를 한 후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마이너스 프론트로 앞쪽의 오브젝트를 빼줍니다. 사각형을 상단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세로 안내선에 Alt를 누르면서 클릭해줍니다. 정렬을 하면서 그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40에 7을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물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Align에 바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해서 다시 맞춰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방금 그린 사각형의 왼쪽 아래 고정점에 정렬되도록 렉탱글 툴로 계속해서 클릭해 줍니다. 40에 19mm를 입력해서 하단을 그리시고요. 흰색 면으로 채우겠습니다. 아이디 카드 상단부 오브젝트를 제작하겠습니다. 상단에 직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합니다. 자, 이 직사각형을 위로 이동하면서 복사하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로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고요. 드래그 하는 도중에 Shift까지 눌러서 반듯하게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운딩 박스 상단 중앙을 위로 드래그해서 높이만 높여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0 칼라를 넣어주십시오. 스케일 툴로요. 왼쪽 세그먼트에 클릭해서 축을 지정해 주시고요. 자, Alt를 누르면서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너비를 줄여서 복제를 해줄 텐데요.
자, 이때도 Shift를 누르면서 들어가시면 반듯하게 변형이 적용되겠습니다. 상태에서 명 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K30인 오브젝트를 선택해서요. 다시 위쪽으로 반듯하게 복사하여 배치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상단의 중간 조절점을 위로 드래그해서 높이를 늘려줍니다. 색상을 넣어주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두개 고정점을 선택해서 무브를 이용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호리젠탈은 4.5를, 버티컬은 0을 지정해서 화면과 같이 오른쪽으로 두 점이 이동해서 기울어진 오브젝트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셀렉션 툴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배치를 맞춰 주셔야 되겠죠? 누르고 Shift와 Alt를 누르면서 뒤집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Reflect 툴로 반사 대칭형의 오브젝트가 바로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이제 타입툴을 선택하고요. ID 카드에 글자를 입력하겠습니다. 이때 오브젝트 위에 마우스가 올려지거나 경계선에 올려질 때는요.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을 잘 확인하셔서 클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커서 모양 잘 살펴보시고요. 그때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Ctrl T 또는 상단 컨트롤 패널에서 캐릭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 자, 폰트를 지정을 해주십시오. 에리얼, 레귤러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크기를 15포인트를 지정을 해주시고. 아이디 카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은 흰색을 지정했어요. 레이아웃에 맞게 아이디 카드 위에 배치를 해주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하단 베이 컴퍼니도 지정된 속성으로 글자를 두줄 입력하시고요. 오른쪽 정렬이 되도록 패러그래프에 설정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이디 카드에 상단에 제작해 놓은 오브젝트를 가져와서 배치하고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상단 꽃모양과 왼쪽 올개수 입 모양을 함께 선택합니다. 자,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배치하고 어레인지로 앞으로 가져오게 하셔도 되고, Ctrl-C, Ctrl-V를 활용하셔서 작업을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배치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Reflect 툴을 더블클릭해서 앵글을 50도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뒤집으며 회전을 동시에 해주셨고요. 스케일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85%로, 유니폼 85%로 축소하여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잎사귀 형태는 더블 클릭해서 전체 선택하시고요. 이런 색상을 지정된 컬러로 바꾸고 ESC를 눌러서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꽃모양도 레이아웃에 맞게 위치 맞춰주시고요. 꽃모양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스케일들을 더블 클릭해서 50%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더블 클릭해서 정리 모드로 전환한 후에 꽃잎 형태의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양 컬러를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ESC를 눌러서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셀렉션 툴로 둥근 사각형의 카드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Ctrl-C, Ctrl-F로 앞에 붙여넣기를 하고요. 오렌지를 사용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Ctrl-Y로 윤곽선 보기로 전환을 하시고요. 선택 상태에서 Shift를 누르면서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될 오브젝트들을 함께 선택해 줍니다. 다시 Ctrl-Y를 누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Make Clipping Mask를 적용을 하시면 클리핑 마스크로 디자인이 정리가 되겠죠. 아래쪽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자, 여러분, 겹쳐져 있는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을 때 선택이 잘 되지 않죠? 자, 이때는요, 선택된 오브젝트에 락을 설정하는 방법을 활용해 보십시오. 자, 가장 아래쪽에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의 드랍 섀도우를 클릭해서 XY 옵셋 블럭 값을 각각 1로 설정하고 그림 결과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고 계신 유니폼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상의 형태를 만들 텐데요. 핸들을 이용해서 유니폼의 몸판, 오른쪽 몸판과 팔의 형태를 닫힌 패스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오브젝트 참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그린 오브젝트는 겹친 부분은 어차피 뒤로 갈 패스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충분히 겹쳐서 그려주시고요. 뒤로 보내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몸판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리플렉트 툴로 세로 안내선에 Alt 클릭해서 버티컬을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서 좌우 대칭형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팔도 같이 하셔야죠. 왼쪽 몸판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Ctrl-C, Ctrl-F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면에 헤링본이라고 등록된 패턴을 클릭해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본 패턴의 크기로 들어갑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레이아웃에 맞게 패턴의 크기를 축소를 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반드시 옵션에 트랜스폼 오브젝트 체크를 풀고 오브젝트에 오브젝트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패턴의 크기만 조절되도록 트랜스폼 패턴스에 체크를 해주십시오. 자, 유니폼 50%를 지정해서 패턴만 크기를 줄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피스틱 값은 70%로 트랜스퍼런스에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벨트 형태랑 버클 형태를 만드시면 되겠는데요. 핸들을 이용해서 벨트 형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통과되도록 그려주십시오.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흰색 타원을 중앙에 배치하겠습니다. 타원 형태를 그려서 배치하시고요. 자, 벨트 컬러랑 동일한 색상의
둥근 사각형을 배치해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라우스의 프릴 형태는 펜툴을 이용해서 그림처럼 닫힌 패스로 그려주십시오. 뒤로 보내지기 때문에 겹쳐지는 부분은 충분히 겹치도록 그리시고요. 어레인지에서 맨 뒤로 보내기에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커트 형태를 만들 텐데요. 세로 안내선에 엘리트툴로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44, 110mm를 입력해 주십시오. 겹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면은요, 없음, 투명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향키 이용해서 정교하게 이동 가능합니다. 방향키로요, 이동해서 타운의 위치를 맞춰주시고요. 사각형과 겹쳐서 공통 부분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렉탱글 툴로 Alt를 누르고 세로 안내선에 클릭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50, 36을 순서대로 입력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패스파인더의 인터섹트로 최종 오브젝트로 남겨주십시오. 자, 맨 뒤로 보내기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화면에서 같이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리니어 그라디언트로요. 앵글은 90도를 적용해 주시고요. 왼쪽 컬러스탑에 각각의 색상, 오른쪽 컬러스탑에 각각의 색상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단에 브러쉬를 적용해서 종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추가 브러쉬를 볼 텐데요. 여기서 사용한 브러쉬는 스크롤펜 8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브러쉬인데요.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아티스틱 언더바 스크롤펜이 있습니다. 자, 추가 브러쉬를 불러온 후에 자, 확장해 놓으시고요. 여기에서 해당되는 브러쉬를 클릭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자, 선택된 오브젝트가 있을 때는 이렇게 엉뚱하게 적용이 되니까요. 자, 컨트롤을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한 후에 추가 브러쉬를 불러오시면 좋겠습니다. 브러쉬 선택한 상태로요. 자, 브러쉬의 왼쪽과 오른쪽 모양도 잘 보시고요. 패스의 시작 지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라인 세그먼트 툴로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수평선을 그린 후에 자,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는 1pt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스의 시작점이 다른 경우 화면에 나타나는 브러쉬의 모양도 달라진다는 점 유의해 주십시오. 자, 유니폼 오른쪽 상단에 월계수 모양의 오브젝트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려놓은 작은 월계수 입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Ctrl-C, Ctrl-V로 유니폼 오른쪽 상단에 배치를 하시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50%로 줄이겠습니다. 이때 미리 보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하실 때는 하단에 오브젝트, 트랜스폼 오브젝트에 체크가 되어 있나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해서 배치를 하고요. A 컴포넌트라는 글자도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한 후에 이렇게 패널에서 비트를 적용해서 레이아웃에 맞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완료가 됐으면 출력 형태와 최대한 비슷하게 배치해 놓으시고요. 그리드 가이드
가린 후에 최종적인 저장하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